고문기구. 자, 다음. 한국이 가난하다고 믿고 있는 중국인들. 동아시아권에서 이 중국, 일본, 한국. 근데 중국이 이제 그 한국을 볼때 열등감과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한국은 중국보다 못한 국가로 중국에서 묘사가 되곤 한다. 또는 중국보다 가난한 국가로 묘사를 한다.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은 상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모습에 현타가고 말았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제 의견을 말해볼게요. 이제 중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느낀 점. 이곳은 같은 밑바닥 일을 해도 최소 두세 배는 더 줍니다. 한국은 검소하게만 살면 1년에 20만 위안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3,600. 하지만 중국은 생계 유지에도 힘이 듭니다. 한국은 돈이 없어도 의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솔직하네요. 이렇게 작은 국가임에도 선진국에 속하고 있다. 이들이 훌륭한 것은 인정해야 돼요. 중국 국적을 포기한 그는 하층민으로서 중국에서 온갖 천대를 받고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았는데 한국에서도 중국에 살 때랑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허드렛일을 하면서 살지만 중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국에서 뭐 임금체불 하나요? 사람들은 그를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라면서 비난합니다. 제가 한국에 설거지하면서 연봉 14만 위안을 받는다니까요? 2,500만 원 받는다고요? 중국의 인구 95%는 연봉 5만 위안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저보고 사기꾼이래요. 저는 진실만 말하고 있지만. 한국은 설거지 같은 알바만 해도 1년에 14만 위안은 무조건 벌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는 한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욕하도 제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이게 팩트입니다. 이 정도로 격차가 나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사기꾼아. 그럴 일이 있을 리 없다. 한국은 광저우 한개 도시보다도 못한 국가라고. 근데 직접 한국에 이제 와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었어요. 국민들의 복지가 매우 좋고요. 1인당 평균 소득만 봐도 선진국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병원 가도 많은 돈안 내요. 모든 것이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도 보장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힘없는 노동자라도 1시간당 50만 위안이 보장돼요. 이분은 대구를 안 가봤나 보다. 대구에서는 아직도 알바 구할 때 사장이 5천 원 정도 주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 대구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그 최저 시급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밑도는 금액을 주기도 한대. 난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봤거든. 대구에서 그랬대. 그 관련 자료도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들은 1시간에 15위안조차 보장이 안 되죠. 1시간에, 그러니까 시급이 2,500원. 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솔직히 선진국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응, 돌아오지 마. 거기 계속 있어. 한국에서 받은 뒷돈과 함께 말이야. 이렇게. 확실히 근데 좀저 중국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살다가 와가지고 좀 체감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여기가 근데 그만큼 또 우린 또 물가도 높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거할 때도 큐텐이나 뭐 알리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이용하잖아.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 차이점은 좀 있다. 예. 현역 20대 여배우, 한국, 일본, 한소희. 예.
고윤정. 고민시. 김유정. 노윤서. 노정희. 노정희는 누구야? 신예은. 배우 참 많다. 이제 일본이야. 이제 일본. 일본을 대표하는 20대 미모 여배우들. 하마베 미나비. 미나미.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생긴 게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 와, 이 머리 했을 때 미쳤다, 진짜. 예. 다음 이제 히로세 스즈. 그 다음이 고마츠 나나. 지드래곤이랑 예전에 그 사귀었던 여자 배우 아니에요? 야, 진짜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리고 나가노메이. 이마다미오. 나는 전혀 뭐 뒤진다는 느낌도 없고 정말 엄대엄이네. 엄대엄이야. 이거 되게 유명한 하시모토 칸나. 천년돌이라 그러죠. 대구치 나즈키. 일본의 미인대 여자들은 얼굴이 왜 그러냐고. 어제 봤던 오슈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미인 대회에 나가려면은 뭔가 또 하나의 그게 있겠지. 그 자격 요건에 어떤 그게 있겠지. 뭐 성형을 안 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다 이쁜데 뭐. 예. 당신의 선택은, 전 그래도 한국, 그래도 한국인 것 같아, 나는. 와, 일본이 압도적이네? 아니, 라인업이 이렇게 훌륭한데? 고윤정 빼고는 일본이 더 낫다고? 이분이 좀 넘사긴 하다. 이분이 좀 넘사긴 하다. 예.
저도 1번. 저도 1번. 예. 합 400kg에 킥 드럼 베이스. 현배 배는 얼굴이 있네. 그지? 눈. 눈, 입, 귀엽다. 얼굴이 있어, 얼굴이. 실눈캐 그 귀여운 포동포동한 애기 얼굴이 있네. 백인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탈모입니다. 백인 남성의 탈모율은 45%로 매우 높습니다. 거의 절반이 탈모가 되고 절반이 풍성충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찰스인가요? 그 영국에? 찰리인가? 윌리엄 왕자. 2000년대 초반에 말 그대로 프린스 차밍이었는데 돈을 아무리 써도 안못 고친다고. 주드로. 저스틴 비버? 아닌가? 비버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배우 같기도 하고? 아니지. 누구지? 멋있는데? 간지나는데? 아, 여기 있다. 저스틴 비버. 이건 저스틴 비버 맞지?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이런 남성형 탈모는 유전형 탈모라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고치기가 힘들다. 14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0대 초반만 돼도 티가 많이 난다. 14살 되면 시작될 거다. 근데 두상이 중요해. 두상이. 브루스 윌리스처럼 이렇게 장두형이면은 뭐 아니면 제이슨 스타뎀처럼 거기는 뭔가 이 스킨헤드에 대한 그 수요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스킨헤드에 대한 그 수요가 아예 전무하다시피 해. 그나마 아직까지도 세대 교체가 안 이루어졌어. 우리나라 그 스킨헤드 중에서 아직까지도 구준엽님이 원툴이잖아. 구준엽 아저씨가. 홍석천. 나얼. 근데 그마저도 나얼님도 머리 길렀고, 아니면 쇼리님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뭔가 그게 있어요. 스킨헤드에 대한 수요가 좀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불리하지.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탈모가 많다 보니까 더 발달했을 거 아니야. 전두관 씨. 그지, 뭐, 전두환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로 제일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 전두환도 빡빡이 문어대가리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았었지.
그래, 내가 오늘 봤던 기사가 이거였어요. 매년마다 그 강원도에서 하는 화천. 화천에서, 저도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그 산천어 축제. 랄프 기억나니? 작년에? 어, 아, 진짜 무지하게 추웠는데, 그때. 예. 이제 올해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산천어 축제는 동물학대다. 비건 채식해라. 라고 했다고 해요. 예. 낚시로 잡고 손으로 잡고 즐기며 죽이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이다. 산천어 축제, 송어 축제, 연어 축제 등 동물을 오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보고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동물을 죽이고 즐기는 일을 중단하여야 한다. 동물을 죽이고 즐기는 동물 살생 축제 대신에 건강과 동물,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비건 채식을 촉구한다. 이분들이 뭐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신념이 있겠죠. 근데 뭐 비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비난을 받는 거는 사실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본인들이 이런 주장을 할 만한 그런 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이런 것들이 주제가 안될수 있냐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인간이 동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그 좋아진 거거든. 그러니까 뭐 진짜 그냥 이분들이 이런 쓰는 화장품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그런 동물들의 어떤 그 희생이 다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이제 뭐 내놓으려고 하면은 피부 자극 테스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이제 동물 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딥하게 들어가 가지고 100% 무결한 동물에게 완전 그 피해를 1%도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야 이런 주장이 또 밑받침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뭐 하다못해 뭐 파마약 같은 거, 뭐 스킨 로션, 입고 있는 옷, 뭐, 구두에 들어가는 그, 뭐, 가죽, 신발, 뭐 여러 가지가 다 동물들의 어떤 그 희생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밀접하다고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굉장히 밀접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런 임상 테스트를 거쳐서 시중에 나오는 것들인데,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또 이분들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런 걸로 따지면. 근데 이제 참 그래요. 어? 안타깝다. 이분이 입고 있는 리복 요 패딩 요 안에 안감이 뭘까요? 만약에 여기 안감이 뭐 오리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물을 희생시켜가지고 본인이 이제 쓰는 거야. 그런 걸로 따지면 이분들 할말 없으실 거란 얘기지. 예. 그리고 저도 산천어 축제를 갔다 왔는데 뭐 그렇게 비만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 뭐 빙판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산천어 낚고 그런 건데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대가리 띄고 내장 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식당에 갖다 주기도 하고 뭐다 똑같은 그런 건데 사실 이 산천어 축제를 그 지역 사회를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는 그런 축제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 예, 좀 잔인하죠. 잔인해.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놨나 봐. 이건 좀 많이 잔인하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학대라고 할수 있어. 빨리 숨통을 끊고 머리를 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장 다 끄집어내 놓고 몸통 반 갈라가지고 머리 다 붙여놓고 신경을 끊어놔야 될 텐데. 이런 게 학대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예. 이런 게 학대지. 예, 이제는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학대라는 어떤 그 인식이 저도 생겼어. 이때는 제가 이거 보고 막 웃었는데, 이거 뉴스 자료에도 나갔던 장면이에요. 돈 없는 인터넷 방송 수위, BJ들, 청소년기에 악영향 끼쳐. 뭐 이런 이제 헤드라인으로 뉴스 자료로, 예, 이렇게 이제 모자이크 해가지고 쓰였던 영상입니다. 예. 예. 자, 반성합니다. 예, 참 반성해요. 예, 문어 싸대기 때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문어가 여러분들 엄청 지능이 높대. 막 애완용 문어도 있을 정도로 문어가, 그리고 네플리, 내가 왜 저거 저때 웃겼는데 지금 와서는 웃기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그 넷플릭스 나의 문어 아저씨였나? 나의 문어 그 시리즈 있어요. 넷플릭스 시리즈. 나의 문어 아저씨였나? 나의 문어 친구였나? 나의 문어 선생님. 맞아, 맞아. 되게 재밌게 봤었어갖고, 문어가 생각보다 진짜 그 똑똑하고, 인간이랑 교감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 예. 뭐해? 대동탄 세문 발사. 귀엽네. 요즘 이렇게 외우나 보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예. 마이쮸 받으려고. 아, 귀엽다. 우리나라 역사를 너무 웃겨. 춤추며 노래하며 공부하는. 귀엽네. 폴더블 TV가 22만 원? 이게 뭔 폴더블이야? 그냥 디스플레이 나눠가지고 저거 한 거지. 22만 달러? 137인치?
아. 2억 9천짜리. 남양주에서 10대 소년이랑 싸우는 노인. 뭔또 병맛 영상이야 또. 오오오오. 오우. 에, 어이구. 야, 너무 잔인한데? 와, 얘네 뭐 하는 애들이냐? 오오오오. 야, 이거, 너무, 이게 뭐야? 남양주. 다산동 플로리움 중앙상가 싸움 동영상 보배드림에서 퍼지고 있다. 싸움이란 말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쪽에 일방적인 폭행 영상을 담고 있다.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어르신을 구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영상에서 어르신은 남성의 일방적인 구타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로만 일관하고 있다. 근데 방어로만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다른 그좀 소지가 좀 있지. 왜냐면 어쨌건 싸움이 맞지. 싸움이 맞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저 동방예의지국에서 방어는 아니지 저게. 왜냐면은 저 아저씨도 이렇게 달려들었잖아. 그리고 좀 이제 도발하듯이 야 네가 나를 이길라 그래?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야, 이게 사연을 알고 싶다. 무슨 사연이었을라나? 와, 여기 무슨 사연이었을라나? 나온 거 있나요? 내용이 아직까지 안떠 있어. 전후 상황을 좀 알고 싶네. 아마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나올 것 같아. 변명 스토리 올렸다고? 어디 나와, 그게? 인스타에 해명 아닌 해명 올라왔다고? 보자. 뭐라고 쳐야 돼? 나 인스타를 안 해갖고. 뭐라고 쳐야 되는 거야? 오케이. URL 바로 올라왔네. 어디 보자. 게시물 없음이라고 뜨는데? 본인 인스타 올리신 거 같은데? 본인 인스타그램이에요, 이거? 펜코 올라온가 봐볼게요. 예. 저 인스타 맞는데요? 아, 저 인스타그램이 맞아? 스토리 있나 보다. 스토리 눌러야 돼요. 스토리가 뭐야? 스토리 어떻게 봐? 프사 누르시면 돼요. 프사를? 여기 나왔네. 찍은 것도 여자애들이 찍었다. 전 말, 뭐야? 아이 뭐.
아니 씨발 난 말리러 간 거고 경비 아저씨 분이 치다가 스파링 하자고 체육관 찾다가 다 닫아서 경비 아저씨랑 싸운 거구나. 지하주차장 CCTV 있는 곳으로 하자고 했고 찍으라 하고 녹음도 켰는데 끝나고 잘 풀고 갔는데 핸드폰 저장이 안 돼서 스토리 친친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 이렇게 된 거라고. 찍은 것도 여자애들이 찍었고 말리다가 말릴 상황이 안 돼서 짜져 있었다. 알아서 연락하세요. 더 이상 끼지 말고 릴스 다 신고할 거예요. 이랬다네. 연락이 막 엄청 오고 있나 봐. 저기에 떠가지고 릴스 뭐야 야 이 새끼야 뭐 엄청 많이 왔네 메시지가. 아저씨가 결투하자 그랬다고? 아 이건 아저씨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데. 저건 아저씨 말을 들어봐야 돼. 그 경비 아저씨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한쪽 말로는 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뭐 밀치고 이런 수위가 아니라 그냥 뭐 아니 그리고 아니 뭐 야인 시대도 아니고 아 처음에 웃고 있거든. 처음에 웃고 있어. 이제 먼저 선빵을 날렸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적. 야 마지막 장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렸는데 잘했다. 그 사커킥? 사커킥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쓰러지셔갖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셨거든? 기절하셨어 기절. 근데 이거는 비난 아저씨가 싸우자고 했어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일방적으로 이 친구들 그러니까 다수 일대 다수란 말이야 이거 자체가. 이건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지. 일대 다수인데 뭐 위협을 느끼거나 그랬으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하거나 이러지 마세요라고 했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제 맞는 행위지. 아저씨가 막 이렇게 싸우려고 달라들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럼 맞짱 뜨든가요. 이거는 너무나도 그 어린 치기 어린 행동이지. 어? 그리고 그 같이 있었던 친구도 뭔가 굉장히 그 이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 너네 다 공범이야. 너네 다 공범이야. 재밌게 즐길 때 다 즐겨놓고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 저기 하니까는 얘한테 다 이렇게 그 몰리게끔 만들었는데 말린 것도 아니었고 거기서 찍고 있었고 초반에 웃었잖아. 그리고 할아버지 저 뒤통수 때리고 할 때 그 짝짝 소리 날 때 그때 막 웃었잖아. 그냥 남자끼리 수컷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군여생 애들인데 떡집 아저씨가 담배 피지 말라고 하다가 싸운 거래요. 공군여생 애들이야? 요땅이님 맞아요? 공군여생 애들인데 담배 피지 말라 그랬다가 싸운 거라고. 이 공군여생 몇 살이야? 윤석열 나이로 몇 살이야? 15? 와. 인스타 스토리 하이라이트 봐보라고. 고딩이 문신하고 중딩인데? 중3인데 문신하고 막 그랬다고. 아니 문신이야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뭐 문신에 대한 편견은 있다고 해도 싫어도 그냥 그거를 본인이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스토리를 봤을 때 행실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런 걸 떠나가지고 문신 이런 거 다 떠나고 이 행위만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
아 요즘 애들 무섭다. 야 어때 중학생 3학년이 저 아저씨랑. 야 도발을 해도 그냥 아 왜 이러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던지.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야 너네 담배 피지 마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게 맞아. 아, 솔직한 말로 나도 뭐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는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 담배를 피긴 폈는데 뭐 공원 같은 데 담배 피거나 그러다가 예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아우 담배 냄새 야 담배 꺼 이러면 저도 그냥 좀 이렇게 아 민망해가지고 좀 실룩거리면서 담배 끄고 그랬단 말이에요. 좀 껄렁껄렁해 보여도 어른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뭐 아저씨가 뭔 상관이에요? 안 그랬단 말이야 나는.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됐지. 좀 어 아버지 뻘 그 이상이구만. 아, 나 진짜 방송에서 욕 안 하고 싶긴 한데 정말 싸가지 없다. 아, 싸가지 없는 자식이네. 이거 이제 그 학교 알아내고 그 처벌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내일 아마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끝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좀 늦게 저녁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어 학교 금방 찾아낼 거고 또 거기에 또 어. 처벌이 이루어져야죠. 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돼. 너네는 학폭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전학 보내버려야 돼 너네들은. 이미 찾았어? 지금 이제 다 잘 시간이니까 선생님들 다 잘 시간이잖아. 내일 이제 학교 가서부터 이제 교무실에서 불려가겠지. 아니면 학교 안 가고 있던가. 처벌받을 거 다 받아라. 다 받고 사과 따로 드리고 해라. 이게 뭐냐? 담배 피지 말라 그랬다고. 아저씨 뭔데요? 이 새끼 봐라. 너 한 판 붙을래? 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끄고 갔어야지. 아, 안 보이는 데서 좀 담배 좀 피고 그러지. 어린 놈 새끼들 그 좀 지하주차장 이런 데서 꼭 핀단 말이야. 남양주에서 있었대. 남양주에서. 뭡니까 이게? 그 얘가 뭐 그런 거 알겠어? 이제 자기도 흥분하고 이렇게 막 한 대 맞았으니까 거기서 봐주려고 했는데 진짜 세게 하네. 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해버린단 말이야. 뭐 이제 웬만한 이런 그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사람을 패버리는 거는 이게 그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하고 거기서 침착하게 나는 그냥 깔끔하게 제안만 해야겠다. 팔 잡아서 이렇게 제안만 해야겠다. 이거는 진짜 무도인들 혹은 진짜 뭐 좀 운동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침착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생 일반인들끼리 붙었을 때는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생 일반인들끼리 붙었을 때는 뭐 여러분들 뭐 맞짱 떠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이게 진짜 막 확 흥분해요. 막 뛰어. 심장이 막. 그때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팍 솟구칠 때 그때 이제 친구들도 보고 있지 뭐 이러니까 여자애들도 있지 이러니까 확실하게 뭐 제압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 그러게 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르신 그냥 뒷덜미 잡고 이렇게 발로 쳐가지고 그 정빵으로 맞고 지금 쓰러지셔가지고 바닥에 이마를 박으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자애들 놀라고 야 에바야 이러는데 니네가 더 에바야. 그 일단 싸움을 피하려는 그 표정이 전혀 안 나와. 보면은 지금 싸우고 싶어 해. 표정 봐. 웃잖아. 하, 진짜 씨. 그리고 이 영상은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됐을까? 이 영상은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됐을까?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을 텐데 영상 찍은 애들 뭐 두어 명이라고 치면은 그거 굳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올렸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얘네들 다 틱톡하고 그런 세대잖아. 인스에 지가 올린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들은 자기들이 숨기려고 안 하고 가지고 있어. 재밌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유익거리로 이제 소모하다가 가지고 있는 거야, 영상을.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올려버리고 그게 큰 잘못이었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느끼겠지. 아, 나 진짜 비하 마렵다. 아, 진짜 마렵다. 나 정말 올해부터는 욕도 안 하고 그러고 싶은데, 야, 진짜 하는 짓들이 너무 좀 추접스럽다. 남자 새끼들이, 나는 말린 죄밖에 없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저씨가 싸우자 그랬다고. 그래 놓고 릴스 올린 건 뭔데 대체?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자, 지금 또 댓글로 좀 올라오는데, 상가에서 전마 포함해서 급식들이 담배를 폈고 떡집 주인 아저씨가 피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 근데 지금 전마가 불응하고 깝치니까 아재도 강하게 나갔다. 서로 몸싸움한 단계에 이르렀고 전마가 이걸 이기겠다고 얼굴 공격해서 아재가 실신했다. 너네는 꼭 검정고시 봐라. 어? 너네는, 너네 같은 애들, 그 학교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은, 같은 학교 다닌 애들한테도 사실 피해야. 응? 너네는 학교 다 자르고 검정고시 보고 들어가라. 그게 참회하는 길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뭐냐, 이게. 아, 참. 넘어갑시다. 예, 너네는 성직으로 가라는 좀 아니고요. 예, 너네는 성직으로 가라. 아니 갑자기 뻘하게 웃기네. 뭐요? 너네는 성직으로 가라?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 뭐 동급으로 본다는 겁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하신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심은 아니시죠? 예. 성지고의 그 저 사실 그 이름에 성지고등학교라는 그 이름의 그 사실 그 추락은 송포유에서 시작됐어. 방송국 놈들이 송포유만 안 찍었어도 성지고를 대상으로 하지만 않았어도 뭐 롤스로이스 뭐 거기까지도 저기 안 됐었을 거야. 그런 느낌이 난 좀 있어. 물론 그놈이 잘못한 거긴 한데 뭔가 그때 나왔던 애들 다 하나같이 작정이나 한 것 마냥 너무 그런 좀 불량한 행동을 많이 했죠. 예. 그 프로그램이 참 문제긴 했어. 그 전에도 그런 컨셉의 열혈남아라는 그 최민수 아저씨 나왔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근데 그 거기 나왔던 분들은 다 하나같이 뭐 연예인하고 있고 뭐 연기도 하고 있고 뭐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되게 여러 분야에서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고 하나도 안 치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송포유에 나왔던 애들은 진짜로 찐이었잖아. 아, 열혈남아가, 열혈남아 맞나? 품행제로인가? 예, 품행제로다, 품행제로. 죄송합니다.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 아무튼 뭐, 품행제로인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아, 저는 별명이 화곡동 육분세기가 아니고요. 예. 화곡동 피바라기요. 예. 지금은 청라 불쏘시개예요. 예. 자, 빵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국 관광지에 있는 특산 빵들이에요. 예. 단양 마늘빵이 왜 없냐? 단양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마늘빵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5번 이것은 그 경주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름 기억 날랑 말랑 하는데. 경주에 있는 그거 아닌가? 그거? 모르겠어. 이거 한국의 모나리자 아니야, 이거? 청동 거울인가? 야, 7번은 뭐야? 완전 뭔가 빵 생긴 게 너무 외색 짙다. 이게 뭐야? 무슨 빵이야? 복숭아? 복숭아 빵? 7번이 뭐지? 복숭아 빵? 어디서, 뭐, 어디야? 어디 거야, 복숭아 빵? 좀 특이하네. 이쁘긴 하다. 무주 복숭아빵이에요. 잘 만들었다. 이쁘게 만들었다. 무주 복숭아빵. 아니잖아. 그냥 아무 말, 아니, 맞네? 맞네요. 원주. 아, 이게 복숭아빵 원주 꺼내 무주가 아니라 헷갈리셨나 보다. 예, 원주. 강원도 원주 복숭아빵이군요. 야, 이쁘다. 생긴 거 너무 이쁘다. 그 여자들이 환장하겠다, 이거. 원주 기념품 복숭아빵 안에 복숭아 들어있으면 인정. 안에 뭐가 들어있죠? 원주 복숭아빵. 막 모찌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너무 이쁘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대요. 오륜 쌀과 원주 복숭아를 그대로 담은 달콤하고 촉촉한 디저트라고. 쌀빵이라고. 안에 뭐가 든 거지? 안이 중요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들어갔을 것 같아, 뭔가. 특수 앙금. 아, 이게 생긴 것만 이쁘다. 앙금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 앙금 식감도 싫어할 뿐더러, 예, 팥 앙금 제일 싫어하는 거라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거 그 복숭아 뭐 그런 좀그 약간 젤라틴 느낌 나는 좀 그런 그뭐 젤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런 거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런 거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부드럽고. 생긴 건 진짜 비주얼 만점이다. 그래요. 동방신기 차고. 일본에서 활동 많이 하시나 봐요. 김재중 님이 일본에서 엄청 수요가 있었나 봐. 근데 좀 약간 생긴 것도 약간 일본인 느낌 나기도 했었고, 동방신기 맨 처음에 나왔을 때좀 비주얼 보고 되게 놀랐었어. 너무 잘생겨가지고. 지금의 차은우 포지션이었어, 처음에. 와, 롤스로이스랑 차가 무지하게 많네.
돈 많이 벌었네. 4억, 3억, 5억, 3억, 2억. 와, 17억. 야, 17억. 돈 관리도 잘하고 많이 벌고 했나 봐. 동방신기 멤버들이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그 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전 멤버 저 미키유천 같은 경우도 박유천님도 뭐 저기 거기서 팬미팅하고 그랬다 그래요. 물론 뭐 세금은 많이 밀려가지고 불법 저기 그 뭐냐 아무튼 탈세 세금 엄청 많이 밀려 있긴 한데 아니야 고액 체납자야 탈세가 아니라. 체납이지. 탈세랑은 체납이랑은 좀 다른 거야. 밀려서 연체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지.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일본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제 팬미팅도 하고 팬미팅 그 회비도 꽤나 가격이 높다 그래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체납을 했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덱스 새해 배우로 전향하나 새 드라마 타로 남주 확정. 야 이거 웹드라마 아니에요? 웹드라마가 연기도 한다고? 야 미쳤다 지린다 가장 좀 핫한 라이징 스타 아닙니까? 그죠 활동도 엄청 많이 하고 MZ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덱스 아니에요 덱스 그 어제 보니까는 저 있지 예지 냉터뷰 나왔던데 있지 멤버들이 덱스님 유튜브 나간다고 하니까 예지한테 언니 진짜 나 한 번만 같이 가서 사진 좀 찍게 해주면 안 돼? 라고 했대 오히려 아이돌 쪽에서 티패 넣는 소리 여기까지 듣는다 오케이 이제 언팔하고 있구나 얘들아 유튜브 들어가서 덱스 이 새끼 그렇게까지 생각하기 바라는 아니었어 새끼야 언팔하는 소리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컨텐츠에 단독 출연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멤버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 들어봤어? 혹시 솔직하게? 괜찮으면 카톡을 줘 내가 볼게. 단독방에 돋보기에 덱스 검색해. 아 마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아 우리는 톡방에서 얘기하지 않았어. 아 그래? 우린 직접 같이 있을 때 얘기했는데. 오 더 좋아. 어떡해? 찐 반응은 언니. 되게 의리남이더라. 보니까 그 에이전트 H 그분도 뭐 논란 있고 그랬잖아. 이근님이랑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폭로전 하고 그리고 활동 아예 안 하고 있잖아 거의. 근데 이제 그 에이전트 H님이 하는 그 매니지먼트 사업 거기 소속사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 되게 그 의리남인 것 같아. 잘 되면 좀 손전칠만도 한데 어때 보면은 혹시 군인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지 깔 게 없다. 진짜 전우회 그러니까 롱런 할 것 같아 보니까 뭐 즐겨보진 않거든 사실 내가 좋아하는 예능은 아니야 그 태계여행 태어난 김에 세계여행 하는 건데 시청률이 7%에서 8% 정도라고 하더라고 그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 7%에서 8% 시청률 나오면 엄청 잘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개콘의 2.5배야 그 정도니까
엄청 인기 있는 거지. 뭐 롱런 할 것 같아요, 그죠?